아, 여보세요? 전화 받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SD큐브요. ST큐브요? 몇 숟가락 비중이요? 지금 20%다가 2만 원에 샀어요.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? 들었습니다. 네, 똑같은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시게 되면은 돈 날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. 네, 이건 그냥 그 막, 아, 내가 돈이 지금은 그냥 넘쳐나니까 난 지금 세상에 돈 뿌리고 싶으니까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. 예,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지금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계시는 거예요.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하실 거면은 혼자 할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혼자 할줄 모르니까 사놓고 전화하지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. 애기가 운전을 해놓고, 에이씨, 운전할 줄 모르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은데 면허도 없고 무면허인 애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? 그러니까 그러면 운전을 지금은 하다가 몰라서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고 엄마한테 전화해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시동 끕니까? 어떻게 차를 멈추나요?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애초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운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아, 몰라서 전화했지 되게 뭐라 하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이거는 몰라서 전화할 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매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. 요 종목도 지금 다행히 매수가보다는 그나마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. 그래서 시청자님은 다른 분들 위해 비해서는 다행인 게 밀리면은 큰 손실 없이 그냥 손절해버리세요. 19,0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나오면은 25,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면 되지 않나.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매매할 것 같아요. 주식을 공부하시고 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